안녕하십니까, 성재TV입니다. 네, 오늘은 측조시비 완효성 비료를 꼭 사용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요즘 비료값이 2배 정도 뛰어서 저 농가들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비록 보조를 해준다고 하나, 보조금은 상당히 미미하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심을 처리됐는데, 측조시비를 많이 합니다. 주면 측조시비는 이안기에 비료통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심으면서 비료를 이제 쫙 뿌리게 되는 거죠. 뿌리고 묻어가는 거죠. 이 측조시비를 하는데 이제 왜 완효성 비료를 이제 많이 씁니다. 뭐 완효성 비료를 쓰면 뭐 이삭금이 필요 없다 하고 뭐 오랫동안 비료기가 오래 간다. 그런데 뭐 수확량을 위해서는 완효성 그름을 쓰더라도 이삭거름을 해야 됩니다. 추비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측조시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완효성 비료를 써야 되는 줄 알아요. 근데 비료의 성질을 알면 완효성 비료를 안 쓰고 좀 더 저렴한 비료를 가지고도 이제 이 측조시비 할 때 쓰는 완효성 비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비료는 이제 이 논이라고 생각하면 논바닥에 있죠. 논바닥에 물이 있어요. 물이 있고 이제 비료가 비료를 위에 뿌리는 거 하고 이제 측조시비를 해서 그 안에 묻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요 위에 있는 거는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완효성 비료라도 산화가 됩니다. 산화가 돼서 질산태가 됩니다. 질산태, 질소가 되고, 땅 속에 파묻힌 거는, 굳이 완효성 비료가 아니라도, 완효성이 효과를 냅니다. 암모니아태. 질산태와 암모니아태의 성질은, 암모니아태는 이제 토양에 잘 결합을 하고 있어서 비료기가 오래 가게 되고, 질산태, 질소는 토양에 이제 오래 남아 있지 않고 그대로 질산태는 그대로 유실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질소기가 있는 뭐 일반 비료를 쓰더라도 측조시비를 해서 땅 속에 완전히 파묻게 되면 완효성 비료의 효과를 냅니다. 굳이 뭐 완효성 비료를 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측조시비기에서 가루가 조금 덜 생기는데 뭐 그거 빼고는 완효성 비료나 일반 질소 비료나 일반 복합이나 일반 비료가 여기에 측조시비가 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정도 측조시비를 시험을 해봤는데, 그동안에 완효성 비료가 굉장히 이제 뭐 복합 비료보다 비쌌어요. 비싸가지고 이제 완효성 비료를 안 쓰고 저는 이제 복합 비료를 썼거든요. 이제 요소값이 진정이 되면 복합 비료 가격도 지금은 이제 완효성 비료나 복합 비료나 일반 복합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, 비료값이 진정이 되면 요소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저도 올해는 뭐 완효성 비료 쓰긴 쓰는데 이제 완효성 비료나 일반 복합 비료나 측조시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오늘 영상은 모를 심을 때 완효성 비료가 이제 꼭 필요한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